됩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욕심을 부리자면 올킬이거든요. 네. 네, 올킬 자체 뭐 이번 시즌에는 아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오히려 자주 나오는 편에 속하긴 하지만 아, 이번 그 FTX 소울팀 같은 경우는 올킬이 없었습니다. 그런 올킬은 김재훈 선수를 상대로 해낼 수 있을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김재훈 선수 지난 경기에서 3연승을 일단 보여줬는데 3승 1패 대테란전 수치 자체는 김재훈 굉장히 할만하고 그리고 1라운드에 마주쳤을 때도 승리를 따냈었거든요. 그렇죠. 1라운드에서도 한번 잡아냈던 경험이 있고 지난 경기 SK텔레콤의 전에서 3킬을 기록하면서 팀 승리에 견인을 했었습니다. 그때 처음 이제 문고리를 튼 게 바로 정명훈 선수였고 정말 테란전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지난 경기에서 이제 3승을 통해서 팀 내 다승 2위가 됐어요. 그만큼 김재현 선수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이시영 선수라고 할지라도 1라운드의 승리 경험을 통해서 이 연승을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만큼 김재훈에게 기대는 거 많습니다. 그리고 김재훈을 보여준 것도 있고요. 하지만 오늘의 이신영은 다섯 번째 올킬 카드로 뽑히는데 전혀 어색하지 않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경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팀이 이긴 게 작년 크리스마스 때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고 나서 2라운드 들어와서도 역시 계속된 연패. 사실 뭐 1라운드 그때 같은 경우는 한 번의 경기에서 이시영 선수가 많이 나와야 두 번밖에 못 나오는 이런 프로리그 방식이었기 때문에 1라운드에서는 약간 약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었고 2라운드는 이시영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너스 방식에서는 이시영 선수가 능력치가 높으니까 다른 팀을 지려밟으면서 골치 탈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2라운드 들어와서도 못 이긴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팀의 에이스 입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선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겠고 그러는 와중에 자신의 스타일을 못 고치고 있다가 결국 자신의 스타일에서 뭔가 상대방을 속일 수 있는 속임수를 장착을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가 너무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껏 해결하고 있고 그 네 번째 세트를 맞이했는데 네, 예. 네오 칼데움입니다. 일단은 이제 기존의 두 버전에서는 프로토스가 좀 많이 이겼었던 거에 반면에 네오 버전으로 바뀌면서는 테란이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예, 두 번 만나가지고 두 번째 테란이 승리를 거뒀던 그런 전장이 그만큼 이제 좀 맵이 수정되면서 프로토스가 유리했던 점들이 좀 이제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재원 선수가 이 맵에서 지난 SK텔레콤전에서 마지막 경기 이어윤 선수를 잡아냈던 전장이 바로 이 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김재원 선수도 뭐 자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선수 일단 승리를 따낸 그런 장면이고 이 칼데움에서 이거 이신영의 또 전략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흔드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그 상대방과 내 베이스 사이가 좀 멀기 때문에 확장을 하면서 뭔가 중반 이후에 묵직한 힘싸움을 할 것이냐 뭐 이신영 선수의 선택에 달려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전 경기 같은 경우는 운영을 선택하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신영 선수가 무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재원 선수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기를 보여주고 있는 오늘의 이신영을 상대로 김재원 선수가 어떤 경기를 펼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네 번째 세트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세트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신영 선수의 진영입니다. 이신영 네 번째 경기 역시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신영 선수 7시에 승리 준비합니다. 네. 자, 이어서 프로토스 이번에 이신영을 막을 수 있을지 김재훈입니다. 김재훈 한리시입니다. 빌드에 대한 아이디어도 대단히 많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연구하는 정신이 남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 김재훈 선수가 네, 올킬을 바라는 이제 SX 소울팀의 응원하시는 그 팬분인 것 같은데 김재훈 선수를 상대하기가 좀 까다로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단은 말이죠. 팔김단에 김재훈 선수를 응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골키를 만약에 한다면 김재훈 선수부터 시작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요. 네. 하지만 상대 전적은 김재훈 선수가 2대1로 이신영을 앞서고 있습니다. 한 선수가 살아있어도 그 선수가 경기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너스리그 방식이고 과거 팀리그 방식이거든요. 12월 25일 크리스마스의 선물 같은 승리 그 이후에는 새해 선물 못 받았는데 이신영이 지금 팀에게 정말 새해 선물 같은 거대한 걸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렇죠. 예,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신영 선수의 승리가. 팀의 이제 주축 멤버들이 최근 경기에서 모두 다 연패를 거두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이제 주력 멤버들이 승리를 거둬줘야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시영 선수가 첫 경기부터 출전해서 지금 연승을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기쁜 소식이겠어요. 연패도 끊으면서 팀의 연패와 선수들의 주력 선수들의 연패를 동시에 끊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뭐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그럴 만한 분위기를 최대한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예, 상황이겠습니다. 뭐 손에 냄새 맡고 있는 건가요?
아주 아니 예, 예 일반적으로 높은... 이렇게 얼굴을 좀 가리면 좀 이제 코 쪽으로 갖다 대서 이렇게 좀 가려야 되는데 아, 살짝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냄새를 만든 듯하면 제 스쵸. 아 개인 취향이니까요. 아 네. 취향 네. 취향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굉장히 그 놀라운 관중 티스입니다. 그러니까요. 아, 이런 이 정도의 아니... 박태민의 그 패기는 역시 네. 대단하죠. 그렇습니다. 네. 뭐 물불을 안 가려요. 네. 일단은 머릿속에 좀 자신이 좀 그 재밌는 애드립이 떠오르면은 물불을 안 가립니다. 어? 뭐죠? 어? 아 이게 뭔가요? 어? 지금 이신영 선수 게임에서 나갔다라는 지금 표시가 됐는데요. 예, 뭔가 이제 글쎄요. 드랍이 레프리도 이제 게임에서 나갔다라는 표시가 나왔고요. 예. 아 지금 확인하지는 못하셨습니다만 진짜...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신영 선수가 게임에서 나갔다는 표시가 됐고요. 네. 그 위에 레프리도 나갔다라는 지금 표시가 나왔습니다. 뭔가 이 예 연결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 네 아무런 사인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런 식으로 드랍이 된 거 같거든요. 이게 스타크래프트 1 그 브루드워에서는 이제 뭐 유즈맵 세팅을 좀 잘못했을 때 이제 뭐 옵저버나 뭐 이제 옵저빙을 하고 있는 선수나 그 관람자가 잘못 눌렀을 때 드랍이 되는 경우가 끊어다 있었는데 아, 네. 지금은 사실 스타2에서는 저는 그런 적이 본 적이 없거든요. 예, 저도 이제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뭔가 이제 문제가 있는 거는 분명하고요. 김재훈 선수도 금방 지금 이해를 하는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김재훈 선수에게는 의견이 좀 전달이 됐는데 예.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전달이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아직 저희까지는 내용이 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신영 선수는 조용히 네. 아 지금 손에 열기를 좀 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뭐 지금 경기 화면을 저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그렇죠. 아 지금 이신영 선수의 유닛들의 움직임들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네. 아 지금 상황은 조금 더 확실한 상황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참 조금 더 이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게 갑자기 드랍이 되면서 뭔가 경기가 레프리도 지금은 아웃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선수의 규칙은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네 돌발적인 그치? 상황에 대한 판정은 어쨌든 레프리 쪽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레프리의 이제 브리핑을 좀 들어봐야 네.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내용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 상황에서는 글쎄 선수들의 실수는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요. 네. 시스템의 그렇죠. 문제라기보다는 뭔가 조금은 실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건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게 뭐 속행이 되느냐 아니면 뭐 재경기를 가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인 일단은 수를 든 쪽은 사실 뭐 있기 때문에 든 쪽이 있기 때문에 네,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리된 상황이니까요. 네. 지금 이 경기 상황이 속기되기는 좀 어려운 듯 보이고요. 일단 잠시 지금 대기를 해달라는 그 진행 측의 얘기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양 선수가 모두 여기 상황에서 조금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내용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뭐 시스템 문제나 선수들의 문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문제는 아니라고 하고 그 외의 변수가 지금 작용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된 내용은 뭐 구체적인 뭐 심판의 그 브리핑이 있으면 그러니까 계속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완전히 이제 바깥으로 나오는데요. 일단 잠시 경기가 확실히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그 양 선수 모두에게 지금 작전 타임 5분씩을 지금 주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잠시 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경기가 선수들이 작전 타임을 가졌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에서 이제 선수들이 모두 다 아웃을 한 이런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레프리 쪽에서 어떤 상황인지 브리핑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그 다음 상황을 준비를 해야죠. 네. 자 일단은 양 팀의 작전 타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지금 뭐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작전 타임이 주어졌다면 분명히 어떤 형식으로라도 이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관련된 내용을 지금 심판진이 나와서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하면서요. 자 이렇게 이제 각 팀당 어떻게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타겟 나갈 것인가 뭐 자세한 내용은 안 들립니다만은 서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 경기가 될 수 있고 역전의 발판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그렇죠. 기점에서의 경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각 팀에서는 역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코치나 감독 예, 이런 그 모든 그
팀원들이 모여서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지켜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지금 만약 작전 타임 5분씩 주어졌다고 말한다면 분명히 각 팀에게는 지금 내용이 전달이 됐을 거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네. 뭐 지켜보시는 분들한테도 네. 예, 관련된 내용들을 좀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근데 아직까지는 하지만 공식적인 판정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제가 지금 상황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죠. 일단은 확실히 결정된 것은 선수들의 잘못이나 시스템 오류는 아니라고 하고요. 네. 관련된 내용들 또 다른 그 변수로 인해서 경기가 지금 잠시 중단되고 양 팀에게 5분간의 작전 타임이 주어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적인 판정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그 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뭐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뭐 스타2 리그에서도 거의 안 나왔었기 때문에 네. 네. 자, 그럼 공식 판정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e스포츠협회 양환석 심판입니다. 4세트 경기 중 개정 문제로 인하여 이신영 선수가 경기에서 아웃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선수 실수가 아닌 심판 본인이 개정하는 데 문제가 있었으므로 5번 작전 타임 후 재경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심판진이 일단은 개정을 연결하는 데 있어서 약간 미스가 있었다라는 네. 그 말을 해줬네요. 선수 규칙이나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심판이 경기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개정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뭔가 네. 이제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다라는 이런 그 레프리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네. 나서 이제 5분의 작전 타임이 주어지고 난 이후에 경기는 곧 소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뭐 5분이 일단은 뭐 시간이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예. 어떻게 보면 다행히도 이제 경기 초반인 상황이고 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뭐랄까요, 서로 간의 생각을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지금 주고받은 상황이 약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걱정은 좀 있네요. 그렇죠. 예, 일단 뭐 이제 서로 간의 5분간 회의 시간을 주어졌고 그 회의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이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전략적인 그런 수들을 다 알 수가 있는 상황에 이제 그것을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이제 굉장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아무래도 좀 따라가는 쪽이 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호흡이 일단 끊긴 상황에서는 뭐 이신영 선수도 그렇겠습니다만 언급하신 대로 쫓아가는 선수도 그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즌 2에는 다슴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명훈 선수, 김도욱 선수, 이영호 선수, 그 다음에 이제 이신영 선수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신영 선수가 원래는 6승 8패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고속으로 따라왔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이신영 선수의 오늘 페이스가 대단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원래 네. 이제 이 시즌이 시작되기 전에 이신영 선수가 탑3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신영 선수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었는데 그 기대감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런 그 성적을 냈었던 이진영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확실한 자신의 무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3킬을 해내고 있고 이 이진영을 김재훈이 막아야 됩니다. 최근 경기에서 역3킬을 해냈었던 김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역 올킬 못하라는 법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신영이 지금 늦었습니다만 탑3 안에 들어왔습니다. 공동 3위를 달리고 있고 만약에 승리를 추구한다면 공동 2위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을 이신영이 맞이하고 있고 그것을 막기 위한 김재훈 선수인데 김재훈 선수는 정말 꾸준히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듬직한 모습을 지난 경기에서도 보여준 만큼 그런 가능성도 지금 오늘도 서서 연출시키려는 의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죠. 예, 팀 내에서 뭐 지난 시즌 이제 주장도 맡으면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김재훈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도 정말 자신이 해야 될 그런 몫을 참 성실히 해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그 이상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거든요. 오늘 경기에서도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면 예, 굉장히 뭐 지금 이 상황에서도 충분히 돌파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에서 이신영 선수가 전태환과 방태수, 김도욱 선수를 차례차례 눌러가면서 지금 현재 3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번 시즌에 모든 팀을 통틀어서 가장 많은 연패에 빠져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분명히 오늘만큼 그렇지 않고 오늘 만약에 이신영으로 인해서 승리까지 연결된다면 올킬이 되지 않더라도 결국 뭐 승리까지 연결
연결이 된다면 분명히 오늘 이후의 STX 쪽은 좀 다르게 바라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죠. 그렇습니다. 소울팀은 어쨌든 팀의 구성원 자체가 뭐 너무 약하다 이런 인상은 안 줍니다. 확실히 좀 선수들이 뭐 개인 리그 예를 들어 스타리그 4강까지 올라간 뭐 그렇죠. 김성현 선수도 네. 있고 이시영 선수도 있고 뭐 백동준 조성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시즌 프로리그 안에서는 굉장히 잘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잘했었죠. 예, 그렇게 이제 개개인 구성원 자체가 약한 팀이 아닌데 왜 성적이 안 나오느냐? 이렇게 이제 위기 관리를 선수 개개인이 못해서 그렇다라는 이런 의견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확실히 이제 위기 관리를 못한다라는 것은 팀에서 뭔가 이제 아주 강한 카리스마나 혹은 성적으로 팀을 그 선수단에서 이끌어가는 선수가 없었다 이런 그 의견들이 분명히 좀 일리가 있는 의견으로 STX 소울 팀이 부진에 빠진 이유로 하나의 또 설명이 되는데. 그런 역할을 이진영 선수가 이제 올킬을 기록하면서 해줄 수 있겠죠. 뭔가 이제 그 다른 부진에 빠져있는 이진영 선수가 만약에 오늘 부진을 털어내고 올킬을 기록을 한다 그러면은 성적을 현재까지 못 내고 있는 STX 소울팀의 선수들이 이진영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자신이 네. 선봉으로 나갔을 때 내 뒤에 이진영이 있으니까 나는 자신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심리적인 어떤 그 보상도 받을 수 있고 보험도 들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진영 선수가 오늘 올킬을 기록을 한다라는 거 굉장히 팀 입장에서는 중요한 이런 그 심리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이진영 선수가 경기 초반에 인터뷰가 있었을 때는 약간은 자신감이 좀 덜한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지금 3킬 한 이후에 이신영 선수 다부진 모습으로 지금 올킬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분위기를 탔을 때 이신영이 무섭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상대편인 그 김재훈 선수도 이런 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김재훈 선수도 지난 경기에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3킬까지 한번 만들어줬고 역전이 가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8게임단에게 또 선사를 냈고 8게임단에게 그런 인상을 선사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김재훈에게 내준다면 소울도 물론 여유가 어느 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편한 경기 는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신영과 김재훈 선수 네 번 세트 다시 준비가 됐습니다. 경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7시 진영의 이신영 선수의 진영. 이신영 파란색 테란 3킬 2후입니다. 자, 그리고 1시 김재훈 선수. 네. 자, 반격의 봉화를 올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훈입니다. 김재훈 선수가 채팅룸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아쉽다. 아, 네. 네. 뭐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아니, 분명히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일단 시작 자체를 좀 편하게 하면은 그 이후 탄력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예, 이제 뭐 흔히 말해서 좀 어떻게 뭐 희망 고문을 좀 당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심리적으로 마인드 컨트롤 좀 잘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오히려 그냥 1승을 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을. 이제 김재훈 선수는 시작이고, 이제 이 한 경기를 잡고 나서 이후에 경기가 세 경기가 더 남아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전 상황에 좀 연연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김재훈 선수는 참 아이디어가 많은 선수예요. 물론 그 아이디어가 완전히 빗나갔을 경우에는 엄청난 연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제대로 통했을 경우 진짜 상대 전적에서 뒤지고 있는 상대에게도 아주 깔끔하게 이겨내는 이런 모습이 김재훈 선수에게는 있거든요. 변수가 진짜 많은 선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합의에 소위 맞았을 때의 그 탄력 있는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데 지금 이신영의 미네랄이 광물의 숫자는 계속 올라가고 있죠? 네. 그렇죠. 예, 이제 뭐 이전과 같이 일단 아마다한 사람을 먼저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선택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예, 그냥 3킬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플레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네. 김재훈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한번 이게 5분간의 이 회의를 통해서 나온 좀 전략인 것 같거든요. 나름대로 좀 뭔가 좀 상대방이 안 받아도 견제하겠다는 생각을 통해서 대놓고는 모지게 했습니다. 네. 아주 배짱 있게 자신의 특기대로 지금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트리플까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았고 예, 트리플까지 올라가고 난 이후에 이제 아주 그 묵직한 펀치력 예, 이런 것들은 이신영 선수가 발군이거든요. 네. 예. 이신영의 그 주무기가 약해진 것은 아닌데 파악됐기 때문에 문제가 좀 생겼다라는 말씀이었는데 네. 지금은 병영을 하나 더 올리는데 두 기체의 병영 그리고 건설로버 상대편 진영 정찰 위에서 이동합니다. 일단 사진 예. 봅니다. 연결체 확인. 네. 그렇죠. 이제 상대방이
노병영 사령부를 가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빠르게 앞마당을 좀 맞춰서 따라가는 형태이고, 일단은 사령부를 본진 안쪽에다 짓게 만듦으로써 상대방이 지게로봇을 일단은 본진에다가 먼저 떨고 나서 앞마당에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놓고 지었으면 그 앞마당 사령부가 완성될 때 본진에 있던 그 사령부에서도 이제 만화가 딱 50이 차서 앞마당에 이제 동시에 뭐 이렇게 떨굴 수 있는 지게로봇을 떨굴 수 있게 해서 뭐 자원 배분을 좀 맞출 수가 있는데, 일단은 그런 점에서는 본진 자원을 조금 더 소모를 할 수 있게 만든 것이죠. 그렇죠. 3경형까지 올립니다. 예, 그리고 나서 위쪽에다가 벙커 짓다가 한번 이제 보여주고 추적하고, 그리고 이제 3경형에다가 가스통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트리플까지는 안 가는 이런 그 상황을 만들어 줬어요. 네. 예. 예. 기존에 있었던 이신형의 컬러와 또 이제 약간은 좀 다른 느낌. 가장 뻔한 게 이제 앞마당에다가 이제 어쨌든 사령부 내려놓고 3경형에서 해병 뽑아가면서 벙커 하나로 수비하고 그다음에 트리플 가는, 네. 이런 그 빌드를 가장 많이 활용을 했는데, 뭔가 목적이 하나가 있죠, 지금. 그렇죠. 예, 저 지역에 수정탑을 일단은 짓는 걸로 봐서, 그리고 본진 지역에 만약에 이게 인공제어소에다 계속해서 증폭을 써주고 있다면 관문을 통해서 압박을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증폭을 계속 써주고 있지 않다면 저 지역에 뭐 몰래 이제 건물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인데, 일단 이거는 관문 위주로 상대방이 뒤쪽을 이제 좀 공략을 해보겠다 이런 판단은 좀 보이는데, 일단은 로봇공항 시설 지었습니다. 네. 전진 로공이에요. 6시 지역. 네. 예, 6시 지역에 여기서 이제 차원 분광기를 찍어서 혹은 불멸자를 찍어서 두 가지 판단이 가능할 것 같아요. 차원 그렇죠. 분광기를 찍어서 상대방이 입구 지역을 역정으로 막으면서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불멸자를 최대한 최단 경로로 찍어서 상대방의 뒤쪽 돌을 깨고 앞마당을 장악하겠다. 또 이게 뒤쪽에 있던 그 파괴 가능한 바위가 이제 기본 암호가 빵이 됐잖아요. 빵이. 네. 이러면서 굉장히 빨리 깨지거든요. 네. 관문 늘렸습니다.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상대방이 좀 트리플을 이 타이밍에 하고 있으면 병력이 없어서 못 막아요. 본진 안쪽에. 그런데 이제 트리플을 가지 않은 상태에서 태클을 확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그 자극제 업그레이드 해놓고 병력 꾸준하게 뽑으면서 의료선이 뜨기 전에 들어오는 공격이기 때문에 불멸자를 뽑네요. 예, 빠르게 이제 공격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정면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프로토스가 판단하기 나름입니다. 자, 일단 그렇죠. 불멸자를 찍은 상황에서 네. 다음 공격 대비하는데 그쪽으로 올 것을 일단 예측해서 이제 해병 한기를 전진해서 한번 배치해놓고 있습니다. 예, 상대방이 전략적인 수를 충분히 걸 수 있는 전장이다 보니까 네. 예, 이렇게 플레이를 이제 좀 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예, 탐사점은 내 꾸준히 눌러주면서 네. 계속해서 지금 압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뒷지역을 일단은 뚫으면서 상대방 앞마당을 띄우고 그 뒤에 관측선만 한 두 개까지 찍어준 다음 뭐 그냥 운영까지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플레이인데, 일단은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어찌됐든 앞마당 쪽을 완전히 들어버리면서 뒷마당 쪽을 좀 뚫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 반응로 해병을 많이 모으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반응로 해병은 어쨌든 많이 모이고 결국 역장에 잘 끊기지는 않으면은 불곤보다 불멸자에게 좀 더 강한 이런 그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반응로 해병. 네, 원기술실 초 반응로입니다. 지금 3병에 올라가 있는 건물 자체가 자, 지금 뒷마당 뚫고 있고 네, 일반적으로 이런 압박 형태의 빌드를 막을 때는 사실 불곰이 많은 게 더 좋거든요. 물론 이제 불멸자가 많기 때문에 해병이 많은 것도 괜찮지만 네. 지금 당장의 지금 병력 조합이 방벽도 안 돼 있어서 네. 불곰의 화력이 사실은 더 도움이 되는 거는 맞아요. 예. 자, 일단 안쪽으로 들어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위치의 예. 벙커 앞마당 쪽에 연연하지 않고 뒤로 일단은 빼고 최대한 병력을 모아서 싸우는 네, 이런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죠. 자, 수정자 대기까지 지금 찍혔고요. 예, 그러면서 의료선이 일단은 찍혀서 나왔고 네. 자, 이제 역장 잘 쳐주세요. 내려오세요. 예, 역장 잘 쳐주세요. 수업은 역장. 네. 일단은 예, 수정자 위주로 많이 잘 조합을 해놓고 잘 넘어먹긴 예. 했습니다. 네, 뒤쪽에다 역장 잘 치고 뒤로 병력을 아끼면서 슬금슬금 빠지면서 지금은 자신의 병력을 모았다라는 거, 한 방에 쓸어내는 게 제일 중요했었는데 예, 일꾼까지 동원해서 지금 한 방에 쓸어내지 못한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러면서 어쨌든 간에 지금 자, 다시 한번 성공해 이제 성공. 벙커는 파괴. 컨트롤만 잘하면 추가로 한 번 더 소환해서 뚫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입구 역장으로 막아버리고 다시 시야면 역전 나눠서 끊깁니다. 네, 앞마당 쪽을 지금 오랫동안 못 돌리고 있는 가운데 결국 앞마당에서 여기에서 이제 계속해서 압박해서 못 내려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지금은 일단 우리에서 들어가기는 힘들어요. 추가 병력이 온다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들어가야죠. 들어갈 거면 추가 병력이 네. 온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은 입구가 좁다 보니까 지금 마음 놓고 들어가기 힘들다. 이러면은 일단은 저 전진대회는
자, 들어가는군요. 자, 올라가는데요. 이게 때려쳐 봐요. 돌발자 끊어보세요. 뒤쪽에 돌발자 앞세워서 한번 위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인데요. 아, 그래도 박수가 됐고요. 일단 뒤쪽 돌발자 올게요. 그래도 내는 그림인데요. 추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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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적자. 아, 끊기고요. 뒤늦게 추적자. 아, 올라오고 엉덩이 뒤쪽에 약간 뿌리하던 추적자 다 끊겼고 불멸자도 끊겼습니다. 예, 일꾼 던져가면서 지금은 좁은 길목이었기 때문에 예, 한번 이제 이런 식으로 밀어냈고 뒤쪽으로 이제 더 병력을 소환할 게 아니라면은 아, 뒤로 들어가서 이제 의료선 수비를 예, 한번 해야 되겠죠. 근데 한번 더 예, 앞쪽에서 한번 더 빠지는 척하고 한번 더 소환했습니다. 이거는 따라가면은 그 상태에서 저 좁은 길목으로 따라가다가는 테란이 져요. 예, 빨리 지금 일단은 관측선도 어느 정도 좀 보유를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지금 로봇공항 시설이 언제 깨질지 모르거든요. 네. 네, 로봇공항 시설을 깨진다 하더라도 초기에 성과는 거뒀어요. 앞마당을 띄우고 상대방의 병력 끊어먹어줬고 그렇죠. 이러면서 본진에서는 어차피 거진 테크로 가기는 힘드니까 하모니에를 지어주면서 템플러 테크를 이제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주면 그래도 탐사 쪽만 계속 눌러줬다면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지금은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왔다 갔다 어찌됐든 간에 좁은 길목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제 병력이 어느 정도 자 네, 여기 앞쪽을 봐야 됩니다. 지금 다른 화두를 뚫는 것보다 지금 앞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소수 병력만 때려도 되잖아요, 여기는. 자, 뒤로 한번 끊어준다, 이신영. 네. 글쎄요, 그리고 만약 김재훈이 이 병력을 만약에 허망하게 내준다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는데 앞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역장 치고요, 역장. 예, 사령부 잘 끼워서 넓은 자리에서 지금은 펼쳐서 싸우는 이런 그 전투를 자체가 좋은데요. 아, 이렇게 쏜다, 이렇게 쏜다, 소리 안 보이고요. 병력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대란 병력. 이병들 여신들 키만 김재원 김재원 자 역장 역장 하나밖에 없습니다. 역장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의료선이 너무 많아요 지금. 아 의료선까지 아 이신영. 자 이신영 오면서 로봇공학 시설이 파괴될 수밖에 없죠. 예, 의료선이 많이 살아남아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불공 해병 찍어서 상대방의 이제 그 뭔가 카운터 유닛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예. 그대로 북진합니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예. 카운터 유닛이 없는 상황에다가 파수기로 막아야 되는데 의료선에 타고 오는 병력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죠. 공중역장은 없잖아요. 의료선에 타는 것도 문제고 중립가스와 중립 그 건물 돌을 깨고 들어올 수도 있어. 세 방향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근데 입구를 막는 거 자체가 지금 문제예요. 예. 올라옵니다. 역장 막았습니다. 아, 그냥 넘어갑니다. 막아도 안 돼요. 막아도 안 돼요. 막아도 안 돼요. 거기 막습니다. 끌어버리는데요. 시작! 이신영 올케! 아 이신영이 정말 아, 상대방의 기술적인 수혜도 당황하지 않고 역장에 끊기지 않으면서 본진 위쪽까지 어쨌든 병력을 보내면서 상대방의 좁은 길목으로 들어오게끔 만든 아, 이런 전술적인 선택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진짜 가뭄의 단비 같은 이런 애 올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다섯 번째 올킬러가 됐는데 이신영 어렵긴 했습니다. 아 어렵긴 했습니다만 결국 올킬까지 연결하는 그 진검단을 잘 건너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신영 선수가 지금까지 4연패를 달리고 있었어요. 팀이 6연패를 달리는 동안에 자신도 함께 연패를 같이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얼마나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팀의 에이스인 이신영 선수의 선전이 필요했겠습니까? 그 이재영 선수에게 바라고 바라던 모습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에이스라는 명칭을 붙여주고 또 부르는 입장에서 아 이신영 에이스 이신영이라는 말이 좀 빛이 날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이신영 선수가 뭐 에이스의 어떤 그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상대방의 에이스라든가 혹은 차공 선동에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SX 소울 팀 명칭은 SX 소울인데 SX만 있고 소울은 없는 이런 경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신영 선수가 올킬을 하면서 소울을 되찾았습니다. 그런 걸 되찾으면 SX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깁니다. 지금 분명히 이신영이 만들어진 이 분위기는 너무 네. 단순한 1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나머지 선수들이 자기를 안 받는다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예, 아 이신영의 올킬 오늘은 진짜 SX 소울팀이 2라운드에서 물론 1승이긴 하지만 1승 이상의 가치가 있는 이런 승리를 얻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수 개인으로 살펴봐도 그렇고요. 팀 전체적으로 살펴봐도 그렇고요. 아무래도 SX 소울팀은 앞서서 재능 있는 선수는 많지만 앞서서 끌고 가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팀의 분위기가 안 좋아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면서 팀의 어떤 그 시너지가 전혀 나오지 않는 이런 그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이 약점으로 제가 지목을 해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봉 올킬을 이승이 만들어주면서 물론 순위 변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은 정말 확실히 받았던 SX홀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불과 2라운드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4라운드가 남아있잖아요. 그 4라운드 동안에 잘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6연패의 그런 안 좋은 승률을 차근
차근히 쌓아 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더 오늘 이 승리가 값진 것 같습니다. 자, 네. 그래서 오늘 올킬 달성한 이신영 선수를 안 만나볼 수 없겠죠? 그렇죠. 만나보겠습니다. 이신영 선수. 네. 승리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처음에 그 인터뷰할 때 경기로 보여주겠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뻔한 멘트 아니냐 했더니 진짜 경기로 보여주네요. 네, 오늘 뭐 어떻습니까? 만족스럽습니까, 경기? 네, 대체로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네, 자신의 기존의 스타일보다는 약간 좀 다른 네, 이런 그렇죠. 그 상대방을 속이는 움직임 혹은 굉장히 독한 움직임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너무 무난한 것이 이신영의 단점이 아니냐 아, 이런 이야기가 쏙 들어가게끔 이렇게 경기를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는데 자신의 이제 여지껏 그 플레이를 해오면서 어떤 점이 가장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를 좀 물어보고 싶네요. 그냥 실력적인 부분도 좀 부족했지만 또 스타일적인 부분에서 좀 뻔하다는 소리가 많아가지고 그런 점을 좀 보완하는 데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굉장히 도덕적인 유학을 배우는 선비 같은 느낌이 좀 강했다. 근데 오늘의 1, 2, 3세트는 굉장히 비도덕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필드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을 많이 두면서 그렇죠. 기존에 있었던 이신영과는 좀 다른 느낌을 줬는데 네. 분명히 어떤 거에 대한 그 자극을 좀 받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자극 받은 뭐 그런 그렇죠. 뭐 예. 선수라든지 어떤 뭐 계기라든지 그런 건 없었나요? 아, 그런 건 딱히 없고 프로리그에서 계속 무난하게 하다가 져가지고 감독님이 좀 스타일을 바꿔보라고 해가지고 네 무난하지 않은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 왜 이제서야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예 왜냐면 이준영 선수가 팀의 에이스로서의 그 선전이 굉장히 절실했던 상황이었잖아요. 네, 일단은 뭐 이신영 선수가 손을 흔들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박현의 설련은 일단 온 게임 내에서 보배고요. 말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더워가지고 네. 한 거였어요. 아, 네, 더워서 농담입니다. 아니, 이 질문이 더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사람을 덥게 만들죠 이제 박태민 네. 해설이 네. 무슨 질문하셨죠 근데 잠깐 까먹었네. 아, 왜 이제 뭐 예. 왜 이제서 좀 네. 늦게 깨달은 것이 아니냐. 계속 큰 그런 느낌을 못 받고 그냥 무난히 내 실력을 좀 많이 믿었기 때문에 네. 계속 그냥 무난하게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꿨어요. 안 되겠다 싶으면 바뀌어야죠. 그렇죠. 예, 바뀌어서 이런 성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안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자신의, 끝으로, 네. 예, 자신의 어떤 그 올킬이 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연패 일단 탈출한 게 가장 큰 것 같고 또 제가 잘하면 또 다른 사람들도 잘해서 이제 연패를 끊고 연승 달려가지고 1위까지 빨리 치고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그럼, 교과서적이고 네. 도덕적인 이런 예, 대답. 네. 네, 확실히 이제 대답의 정석을 보여주는데 이제는 네. 뭐 인터뷰에도 뭔가 혁신이 오는 네. 이런 이신영 선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주말에 그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끝으로 오늘 사실 에스텍소를 응원해주시는 팬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 그 팬들의 응원이 분명 이신영 선수의 올킬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팬들이 와주셔서 감사하고 계속 연승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팀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정 선수 다시 한번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서울이 이제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제 1승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신영이 다섯 번째 이번 시즌 올킬러로 기록되는 오늘의 경기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기 어떤 경기가 기다리고 있는지 미리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요일 경기는 CJ와 SK텔레콤 T1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김준호 선수와 정윤종 선수의 경기 그리고 두 번째 경기는 KT와 삼성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요즘 팀들이 보면 정말 선봉을 완전 에이스격을 내보내는 정말 그냥 아예 경기를 초반부터 좀 잡아 나가겠다라는 생각이 봅니다. 오늘 경기도 사실 8팀단의 에이스격인 전태양 선수와 이준영 선수가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1세트부터 정말 강한 이런 정말 카페인 같은 그런 예, 카페인을 많이 섭취했을 때 같은 그런 느낌의 매치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흥분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매치들이 매치들, 그렇죠? 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를 이제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즌에 그 야심차게 준비한 네, 리얼스타2 네. 행브라이어티 스타행쇼가 이제 첫 방송을 행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아, 네. 근데 이승원의 설리원도 이제 조만간에 뵐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아, 네.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제 첫 방송이나 뭐 이런 부분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예, 워낙 재밌게 나왔다. 예, 방송이 너무 재밌다. 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빨리 이제 개인적인 그 부분들을 정리하고 같이 네. 동참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스타2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나오죠. 그렇죠. 네, 스타행쇼에는. 제가 그리고 저희가 여기서 새벽 5시까지 찍은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이
절절히 필요한 네. 스탱 쇼가 목요일 저녁 7시 30분에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경기 SX서울과 팔김단의 경기 4세트 만에 끝났습니다. 이신영 선수가 4-0 올킬, 선봉 올킬을 달성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이승환, 박태민 두 분과 함께했고요. 저는 캐스터 성승환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In the bathroom, feeling no pain. Daddy's at the strip club, loving that life, love, burning those pills up, making it rain. Sister's got the TV, I'm nothing but reality, showing her how to be a dirty little skank. Brother's got a new dress, pretty as a princess, working in love.